안녕하세요, 여러분.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바다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조금 특별하게 물감을 두껍게 바르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나이프 그리고 납작붓을 이용하면 더 그림을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수평선만 캔버스 위에 스케치해주세요. 그리고 물감은 나이프를 이용해서 떠서 살짝만 섞은 다음에 바로 캔버스 위에 발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색감을 섞을 때는 완전히 잘 섞지 않고 반 정도, 한 3분의 2 정도만 섞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처음 나이프를 쓰시는 분들은 이것을 사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러면 붓을 먼저 사용한 다음에 익숙해지면 나이프를 사용해 주세요. 물감을 두껍게 올리는 이 방법의 포인트는 그냥 물감을 떠서 바로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살짝 붉은 색감들을 기존의 색감들이랑 섞어서 붉은 석양의 느낌도 약간 검은색을 사용해서 깊이 있는 하늘의 느낌을 표현해 주었어요. 붓을 살짝 비틀어도 보고 눌러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이제 바다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붓을 사용해서 파도의 큰 형태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나이프를 이용해서 파도의 여러 가지 색감을 섞은 다음에 눌러가면서 그 파도의 물결을 한번 만들어 봐주세요. 밝은 부분을 사용할 때는 과감히 화이트를 주로 사용해서 올려주세요. 붉은 색감, 그리고 푸른 색감을 캔버스 위에서 누르면서 파도를 만들어 봅니다.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연습을 통해서 작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